한창 밝아요. 원장님. 어, 안녕하세요. 식사해요? 네. 어? 양 과장님이. 뭐 또 뺏어 먹으러 왔죠? 아, 미친없이. 기억이 안 나네. 아, 힐까 보험일 수도 있어. 아, 그래요? 목소리가 약간? 감독님 원래 밖에서 자주 드시잖아요. 감독 아니고 관장이에요. 아, 관장님. 맨날 먹는 양. 얘도 혼자 먹고 막 그럼 적적하잖아. 아, 여보 돌아갔다. 아, 여보의 눈빛이다. 안녕하세요. 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작전이네. 세상에나. 홍보하고 다니시는 거요? 아, 혹시 운동하세요? 야, 앉자마자 운동하세요,네. 저 눈빛 봐. 하고 있지.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 나 볼 나갔다 올까? 문 잠궈 일단. 문 잠궈 일단. 우리 눈이 비슷해져. 아, 무섭다. 안타깝지만 저는 병원에서 아직 이런 무게 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아, 그럼 상체만 하면 돼, 상체만. 안 될 거야. 상체만 하면 돼. 상체만 하면 돼. 무게만? 그럼. 인어공주가 왜 이거야, 인어공주가. 인어공주가 무게만 하면 돼, 그거야. 와. 집이 어디세요? 저요? 저... 저희... 영등포요, 저희 집. 영등포요? 영등포? 회사는 구로. 회사는 구로? 네네네. 아이고, 구로면 우리 집이랑 가까워. 거기도 이거 헬스장 있어요? 아니야, 헬스장인 게 아니고 집에서 네. 구로를 통과하면서 체육관으로 오니까 같이 출근하면 돼, 이제. 이야... 21밖에 안 돼요. 잘 생각해봐. 거기 그 논현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 아유, 금방 와. 내 오토바이도 태워다 줄게. 금방 다녀. 오토바이 오면 더 금방 오실 수 있어. 그럼. 내 뒷자리 항상 허전해가지고 태울 사람 없어가지고 죽겠구만. 식사하면서 천천히 합시다. 네, 드세요. 식사하면서. 네, 식사하면서. 제 거 따로 싸왔어요.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와, 너무 정성이다. 엄마가 싸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와, 너무 정성이다. 그럼, 동네 다 같이 먹으려고 왔겠지요. 네네. 뭐야? 뭐예요? 오. 야, 저거 넘어가겠다. 잡채. 비자츠. 데코레이션. 알차다. 우와, 꼬마. 우와. 몇 시간인데? 내가 라면을 넘어갔었죠. 네. 네. 그 약간 영업 전략이죠? 아, 저 라면 맛. 다 좋아해요. 이제 맛있었어. 전현무 씨 저한테 넘어갔죠? 네. 라면 먹고. 10개를 저렇게 딱 간을 맞춰서. 네. 아, 라면 맛. 아, 맞아. 45도 저걸로 넘어갔고. 저도 저걸로 너무 먹고 싶어. 하나 장갑 드릴까요? 네. 슬슬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죠?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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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데. 근데 이거 엄마랑 이게 식으면은 맛이 변할까? 우와, 한랑 냄새나. 엄청 부드러워. 엄청 고기 쯔마들이 이제 있으면 뭐. 어우, 맛있다. 어, 맛있다. 아, 완전 넘어갔다. 아하. 야. 관장님, 관장님 잡채 좋아하시니까 진공장 소개 한번 보여주세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콘텐츠 하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앞에서 보여주면 좋아하죠. 여보세요.
시키려고. 쇼하고 있네, 쇼하고 있어. 원래 본인은 이제 근육을 보여주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먹는 야, 걸로. 진짜 그렇더라고요. 관심사를 좀 쇼하고 있네. 진짜 잘 먹어요. 아니 헬스장 등록하러서 좀 뭐하는 짓인데? 제가 지금 이제 개인기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살려고. 먼저 친해져야 돼요. 어, 김이 먹어. 아, 잠깐 신경 안 써서 이렇게 하고 싶어. 조금만 드시면. 거의 다 먹었네. 고기만 다 파이팅. 다 드셨어요. 요즘에 못 만들고 있어서 소식하고 있어요. 이게 소식인가요? 야, 맛있는 거. 이게 소식이에요. 우리 두두 씨하고 또 태진이를 오래 보고 싶네요. 저 대현하고 또 같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합 나가시는 건 어때요? 아, 근데 전 그거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 이렇게 대회 나가면은 포즈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지금도 되게 잘 어울려요. 장갑이랑 한 세트인 것 같아요, 드레스가. 오, 잘하네. 아니, 너무 잘해. 오, 잘하네. 아니, 너무 잘해. 이렇게? 둘이 같이 나가면 되겠다, 커플. 추억이네. 왜 이게? 근데 먹는 거 참아야 되네. 이거 다 못 먹잖아, 그럼.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럼? 네.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냐고. 눈이 나온 거야? 일단은 놀러 오고 아 일단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아까 전 필라테스 거기 너무 궁금해요. 아, 거기 유튜브 찍으실 때 애기들 키즈 필라테스도 있으니까. 아. 키즈 필라테스 있어요? 자세 교정이나 이제 키 크는 것 때문에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생기시고 어렸을 때부터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 예전에 유아 발레도 가르쳤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발레랑 필라테스랑 접목해서 같이 아이들한테 가르쳤으면 최고다. 네. 애들이 이제 성장기 때 이런 자세라든지 키 크는 거 어머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양반장은 잡채 먹은 거하고 한 게 없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건강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잘해가지고 김숙 씨나 전현무 씨 자리에 혜진 씨가 앉으면 딱이야. 혜진 씨가 앉으면 딱이야. 저게 무슨 말이야? 홍보모 있지 지금. 네. 훨씬 더 이게 그림이 예쁘지 않아요? 몇백만 그 뷰의 어린이들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있으시면은 저 전영우 씨가 전화 지금 한 방에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걸 들으신 거네. 난 김숙 씨 노릴 거야. 아이 설마. 아니 캐릭터가 완전 다른데. 아니, 자리도 가운데고. 옛날부터 예.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나는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 하는 자기 때문에 예. 살아 있을 수 있어. 자, 그럼 이 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 마음을 비우셨으니까. 아니,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양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예. 정말 다행이네요. 이 자리는 제가 빼겠습니다. 예. 연령층이. 완전 그냥 쫙 퍼지는 거야. 혜진 씨는 어느 자리가 제일 좋아요? 세 분 중에? 야, 이거 좀 힘든 질문이긴 하다. 내 자리는 아니겠지? 아, 이제 아까 심 선생님이 얘기한 게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잘 어울린다. 내 자리가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전 심 선생님. 와, 진짜? 선생님. 선생님, 여기 주먹을 꽉 쥐고 계시는데, 선생님. 선생님 자리 너무인데요. 옆에서 보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 계시네. 내 자리에 와서 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 근데 왜 감이 오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게 안 돼.
이거 설정하기 진짜. 내가 알기로는 깐난 애기야. 예. 아무리 유명해졌다, 아들이. 그렇죠. 그래도 원한다면 줄 수 있어. 아, 진짜? 왜? 약간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딱 정점을 찍으셔.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나 같은 전현무 밀어낸다. 진짜 못났다. 심 선생님은 자리를 빼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전현무 씨를 노려볼까요? 원래 현실적이야. 그리고 또 잘한 일이 언제 잘릴지 몰라. 맞아. 나 오늘 느꼈어. 그렇지. 왜요? 전현무 씨 쉬워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깜죽거리니까. 아니 한두 번 깜죽거리면 나는데 이게 일절이죠. 3절 4절까지 가니까 너무 길어. 상대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가죠. 그러니까. 왜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겁니까? 아니, 저것도 걸빙이야, 저 혹시. 반반. 제가 봤을 땐 그 입 다물라. 해드려 먹으시죠. 아우,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나의 흑역사. 정보 하나도 없네. 그래, 저때 진짜 위험했어. 아, 네. 말하면서 후회한 건 처음이야. 아, 속마음이 너무 크게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언제 잘릴지 몰라. 맞아, 맞아, 맞아. 나 오늘 느꼈어. 편집만 살짝 돌리면 끝이야. 끝이야.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내 전형을 공격하라 그랬잖아. 야, 이거 뭐. 작당하네. 영모를 꿈꾸네. 여기서 전형무 씨가 빠지면은. 네네. 갈비뼈 없는 소야. 오, 큰일 나겠네. 설 수가 없어, 소가. 갈비뼈 빼고 뭘 먹어야 되나. 소가 부위는 많으니까. 네. 우리 혜진 씨를. 그 세 자리 들려면 일단은 전현무 씨 타도해야 돼. 자, 전현무 타도 화이팅! 화이팅! 야! 전현무 타도. 아니, 저희 자리 뭐하러 간 거야? 결국 영업은 실패하고 전현무 타도로 끝났네요. 네. 저기 지금 풀렸어요. 솔직히 매칭이 많았어요? 많았죠. 왜요? 안 봤어? 아까 계속? 그동안 깐족한 게 많이 깐족이 뭐예요? 이렇게까지 어필을 하시는데 전현무 씨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어요. 날렸어야 되거든요. 쭉쭉 저기서 팍! 날렸어야 되는데 이것만 하다 끝났네요. 한 방이 없었네요. 한 방이 없었네요.